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다루었던 다큐멘터리라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넷플릭스 결제를 하지 않아서 그 많은 재미진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건 조사하고 그림 그리고 영상 만들고 자막 달면서 보면 될까 싶었는데 저는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넷플릭스 보고 계신가요? 추천 미드나 영화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목록 작성해서 넷플릭스 결제하게 되면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안 하신 분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키노 TV 영상은 특정 단어나 상세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커뮤니티에서 글을 확인하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레이 오마르 리베라. 그는 미래가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고 좋아하는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5월 포터 스탠스베리와 함께 일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볼티모어로 이사를 합니다. 포터라는 이 친구는 어린 시절과 대학 때 친했던 친구로 재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 사건으로 자신이 언급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2006년 5월 16일 당시 레이의 아내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클라우디아가 집에 있던 상태였는데 오후 6시경 레이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는 서둘러 집을 나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클라우디아의 말에 따르면 레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갑자기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져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월 17일 오전 5시 클라우디아는 레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알립니다. 아내는 시어머니와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에게 레이와 연락을 한 적이 있냐고 묻지만 이 두 사람 역시 그와 연락이 닿지 않던 상태였습니다. 오후 1시 레이의 동생이 그들이 살고 있는 볼티모어로 가기 위해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 시각 아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엌 식탁에는 따진 캔 음료수와 감자칩 봉지가 올려져 있었고 그의 교정기가 같이 있었습니다. 침실과 서재에는 여전히 불이 켜진 채였습니다. 7시가 됐을 때 레이의 동생과 그들의 친인척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18일 아내의 부모님들이 집에 도착했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레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어 신혼미상으로 들어온 환자가 있는지 찾았고 현상금을 겁니다. 또 카페나 서점 등 그가 갔을 법한 곳들을 찾아가 혹시 레이를 본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5월 22일 세인트 폴가의 주차장에서 그의 차를 찾습니다. 주차요원은 이 차를 그가 사라진 다음 날이 돼서야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까 17일에 이 차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죠. 이 차가 발견된 위치는 벨베데레 호텔과 레이가 일하던 그의 친구 포터의 회사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차가 발견된 곳을 기점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5월 24일 레이의 친구 3명은 벨베데레 호텔 옆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호텔과 주차장 사이에 지붕이 낮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의 천장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 옆에 있는 슬리퍼를 보게 됩니다. 이 건물은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던 건물이었습니다. 경찰은 그곳에 문을 열었고 레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다리 상태로 보아 그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며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다고 서류가 작성됩니다. 처음에는 그가 스스로 그런 거다라고 추측했지만 호텔과 그 건물의 지붕의 위치로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지붕이 금속이라는 점입니다. 또 지붕 근처에서 멀쩡한 전화기와 안경이 발견됩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이 레이의 컴퓨터 뒤편에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이 메모의 내용이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내 형제 자매들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산이 분출하고 있어. 정말 멋진 광경이다. 그리고 영화 이름과 배우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이건 뭐 레이가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했기에 나중을 생각해 적어둔 것이었을 수도 있었죠. 이 횡설수설하는 메모의 내용들은 너무 의문스럽습니다. FBI 측은 이 메모를 조사했고 그가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전화한 사람을 알아봐야지 하는 생각을 저와 마찬가지로 하셨을 겁니다. 전화를 건 곳을 확인한 결과 레이의 친구 포터의 회사에서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인포메이션에서 전화를 걸었기에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참 수상하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 포터는 사건의 협조를 거부하며 회사 사람들에게도 이 일로 인터뷰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답니다. 너무너무 이상하죠. 그는 왜 이 일을 피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친한 친구였다면서요. 이 전화 말고도 수상한 전화가 또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컴퓨터를 가져가 수사를 하는데 익명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두 번 정도 전화를 걸었는데 컴퓨터의 상태 등에 관심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풀리는 거 하나 없이 이 사건은 참 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건을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5월 15일, 그가 전화를 받고 나가기 전날 새벽 1시에 집에 보안 시스템이 울렸습니다. 레이는 집안을 확인했고 아내가 그런 글을 보기에 겁을 먹은 듯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확인하러 왔고 다람쥐가 알림을 건드린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인 16일 새벽 1시에 보안 시스템이 또 울립니다. 이날 아내는 출장지로 떠났습니다. 아내의 비즈니스 파트너에 따르면 레이가 전화 통화를 하며 오! 하는 작은 외침을 냈고 짧은 통화였다고 기억했습니다. 레이는 사라진 날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적이 없었으며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건물의 천장입니다. 그것은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모양이 마치 무언가가 쏙 빠진 듯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또 레이에게서 발견된 여러 흔적들이 추측되는 원인들로는 나올 수 없는 흔적들이었습니다. 망가지지 않은 멀쩡한 휴대폰과 안경, 반면 슬리퍼 하나는 부러지고 하나는 끌린 듯한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호텔에서 목격되지도 않았으며 보안 카메라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호텔의 옥상은 뒷문으로만 올라갈 수 있으나 늘 잠겨있고 옥상의 출입문 역시 잠겨있었습니다. 레이의 아내는 그가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의 몸에선 어떠한 물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준 선물로 그의 이니셜이 새겨진 머니클립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는 늘 소지하고 다녔으나 그에게서도 차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내 앨리슨에 따르면 남편은 시나리오 작업 때문인지 비밀스런 그런 세계에 대해 흥미를 많이 보이는 편이었고 사라지기 2주 전부터 무언가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몇 가지 추측을 내놨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호텔에서 건물 지붕으로 통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거리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가 저 뒤편에서 달려온다고 하더라도요. 호텔 말고도 옆에 주차장에서 그런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엔 주차장과 구멍이 뚫린 지붕의 높이로는 레이의 몸에 난 흔적들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호텔의 11층의 난간에서 그런 것이다 라는 말도 나왔지만
그러려면 일단 사람들이 있는 곳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일이었기에 역시나 맞지 않았습니다. 또 창문들도 반만 열리는 창문이거나 아예 열리지 않는 창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본 어떤 이에 따르면 1997년에 나온 더 게임이라는 영화를 그가 따라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레이의 가족들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유리 지붕이 나오는데 이 모양이 레이가 발견됐던 곳의 지붕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사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증거가 안 나올 수 있을까요? 끔찍해요. 사람들에게 내 친구에게 일어난 일과 나는 아무 관련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 어떤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레이의 절친 포터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의 회사에서 누가 레이에게 전화를 걸었을까요? 그는 왜 협조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의문을 남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괜히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것이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이상함이 가득한 사건입니다. 과연 2006년 5월 16일 오후 6시에 누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불러낸 것일까요?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될 정도로 수상한 레이 오마르 리베라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